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틀 동안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이 내어준 노트랑 레스트 다 외우셨어요? 그거 외워야지 오늘 새로 칠 수 있는데. 만약에 아직 못 외웠으면 적어도 까만색 노트는 한 박자, 그 다음 하얀색의 기둥이 있는 건 두 박자, 그 다음 점이 옆에 살짝 붙어 있는 건 세 박자, 그 다음 동그란 피자 한 판은 네 박자. 그거 꼭 외우셔야 해요. 그래야지 저희가 피아노를 보고 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하고 그 노트를 읽으면서 피아노 한번 쳐보도록 해요. 먼저 여기 악보를 보세요. 전부 다 뭐죠? 까만색 노트예요. 그리고 천둥 번개가 있네. 그건 뭐예요? Rest. 한 박자 rest, quarter rest죠. 그리고 까만색 노트도 quarter note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한 박자랍니다. 자, 그럼 핸드 포지션은요, 까만 것만 세 개인데요. 저희가 까만 것만이 많아요. 어디서 치냐면 피아노 이름이 써져 있는 두 번째 블랙 키 옆에 있는 까만 것만에 left hand를 놓고요. 그 다음 피아노 블랙키 right side에 있는 three 건반에서 right hand, 오른손을 놓습니다. 그래서 왼손은 2, 3, 4, 2, 3, 4 이렇게 가고요. 오른손은 2, 3, 4, 2, 3, 4 이렇게 가요. 자, 핸드 포지션 빨리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노트를 보세요. 첫 번째 왼손으로 시작할 거고요. 2, 3, 4래요. 그럼 어떻게 가요? 2, 3, 4 이렇게 가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rest. rest는 어떻게 해야 되죠? 쉬어요. 그래서 안 치고 손을 들어주면 됩니다. 너무 멀리 들지 마세요. 그냥 치고 살짝 껴주면 돼요. 건반에서 떨어지세요. 알았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위로 살짝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2, 3, 4 이렇게 가죠. 자, 그럼 선생님하고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핸드 포지션을 찾으세요. 자, 2, 3, 4 천천히 갑니다. 1, 2, 3, go 2, 3, 4 rest 뛰고 2, 3, 4 뜁니다. 4 다시 한 번 더 4, 3 또 3, 2, 3, 4 뛰세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이게 left hand고요. 그 다음 right hand로 갈 거예요. 자, left hand는 그냥 건반에 살짝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right hand는 2, 3, 4 준비되셨죠? 근데 어느 손가락이 먼저 시작하죠? 4, 3, 2 이번에는 4번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어느 거죠? 이거예요. 아셨죠? 자, 4번에서 이번에는 내려옵니다. Ready? 천천히 갈게요. 오른손 시작하고요. 1, 2, 3, go 4, 3, 2, rest 4, 3, 2, rest 그렇죠. 괜찮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이 오른손, 왼손 연달아서 칠 거예요. 쉬지 않고. 그래서 빨리 왼손 치고 오른손 빨리 손가락 번호 잡으셔야 해요. 왼손은 2번으로 시작하지만 오른손은 4번입니다. 자, 손을 얹어 놓으시고요. 핸드 포지션 찾으세요. 준비됐나요? 조금 빨리 가볼게요. 1, 2, 3,
Go. Metronome 100에서 놓고 연습을 하시고요. 잘할 수 있으면 120, 120까지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다섯 번씩 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곡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곡 악보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에는 뭐가 있죠? 전부 다 까매요. 처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한 박자예요. Quarter note. 그리고 천둥 번개가 있으니까 quarter rest. 전부 다 한 박자 노트하고 한 박자 rest가 있어요. 그런데 second line, 두 번째 줄로 넘어가면 어? 저거 뭐예요? 까만색이 막 이렇게 길게 써져 있는 사각형이 있어요. 그리고 2, 3, 4예요. 이건 어떻게 치라는 얘기일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치라는 것 같아요? 누가 얘기했나요? 선생님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요, 2, 3, 4. 2, 3, 4에서 한꺼번에 치라는 얘기예요. 오, 세 개를 한꺼번에요. 한 노트씩 아니고. 그래서 곡을 보면은 세 개를 한꺼번에 드랍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노트를 보세요. 뭐죠? 피자 한 판, 동그란 거. 그럼 몇 박자죠? 네 박자. 그죠? 자, 그런데 밑에 4라고 써져 있어요. 그 4는 뭘까요? 네 박자라는 뜻 아니에요. 저 4는 finger number 4. 손가락 번호 1, 2, 3, 4번. 이 손가락으로 치세요 하는 뜻이에요. 저 4는 5. 저것도 박자가 네 박자긴 한데요. 저 4는 박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까만 노트 2, 3, 4인데요? 그러면 어떤 거는 두 박자고 어떤 건세 박자고 어떤 건네 박자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손가락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노래는 첫 번째 줄은 오른손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왼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손 먼저 시작하고 왼손이 나중에 와요. 자, 손가락 핸드 포지션은 똑같은 까만 건반 3개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두 번째 까만 건반에서 옆으로 간 곳에 오른손을 놓고요. 까만 건반 2개에서 왼쪽으로 내려간 곳에 왼손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2, 3, 4 확인하세요. 되셨어요? 그럼 어느 손이 먼저 간다고 얘기했죠? 오른손. 자, 오른손 4번입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1, 2, 3, go! 4, 모르겠는 거예요. 2, 3, 4, 3. 어? 어떤 거 부르죠?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이렇게 할까 그랬나요?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게요. 핸드 포지션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어느 손이 먼저?
그쵸. 오른손이 먼저. 자, 갑니다. One, two, three, go. Four, three, two, three, four, four, four. Rest. Rest. Four, four, four. Rest. Three, four, three. 다 같이. hold it 하고 있다가 누르셨다가 떼셔야 해요. 선생님이 hold it 그랬는데요. hold 그 뜻은 눌리고 계세요. 꼭 잡고 계세요 하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선생님이 hold it 그러면 그 음은 꼭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얼마만큼요? 네 박자만큼요. 자, 그럼 세 번째 송으로 가볼까요? 핸드 포지션은 똑같아요. 까만 건반 세 개에서 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노트가 나와요. 악보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네 개는 다 까매요. 그러니까 한 박자죠. 그리고 하얀데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두 박자. 피자 하나를 반으로 자른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두 박자고, 그 다음은 또다 까매요. 한 박자고. 그리고 맨 마지막 노트는 음표는 얼마죠? 네 박자. 그죠?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줄은 오른손이 하고요. 두 번째 줄은 왼손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 오른손 먼저 가고 왼손이 나중에 옵니다. 핸드 포지션. 자, 손을 건반에 올려놓으세요. 까만 건반 3개. 자, 오른손 먼저 간다 그랬는데 어느 손가락으로 먼저 시작하죠? 2번. 아, 소윤이 대답하는 거 들려요. 자, 그 다음. 왼손. 4번. 그쵸? 네, 지훈이도 들립니다. 자, 먼저 가세요. 다른 사람들도 얘기했는데 선생님 이름 안 불러줬나요? 크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선생님 이름 얘기해 줄게요. 누구지? 원주랑 인주도 있네. 자, 핸드 포지션 빨리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오른손이 먼저 갑니다. 준비되셨나요? One, two, three, g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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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Two count. Three, two count. Two, two, three, four. 그다음 왼손 4번. 손가락 번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악보랑 손가락 번호를 보고 치세요. 선생님은 손가락 번호도 이야기하지만 박자도 같이 카운트 할 거예요. 어땠어요? 조금 헷갈려요? 이 노래는 많은 리핏이 있어요. 리핏은 무슨 뜻일까? 쳤던 거또 하는 거 반복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노시 많아요. 음표가 첫 번째 음표가 몇 번이나 같은 걸 치죠? One, two. 3타임이나 치네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그다음 올라가나를 잘 보세요. 자, 이번엔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핸드 포지션 찾아보세요. 조금 더 빨리 갑니다. 1, 2, 3, go. 2, 2, 2, 내가 마음대로 더 치고 싶다고 더 눌리고 있고 더 빨리 가고 싶다고 더 빨리 가면 안 돼요. 특히 같은 노트를 칠때 쉬우니까 너무 빨리 치면 안 돼요. 박자에 맞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치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한국말과 영어를 지금 섞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것 같은 건 영어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익히시라고요. 그렇지만 어려운 거는 한국말로 다시 한번더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돌려서 보세요. 괜찮아요. 자꾸 하다 보면 영어 금방 들리게 될 거예요. 이 곡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곡은 7번 연습하셔야 돼요. 나머지 다른 곡들은 5번씩 괜찮은데요. 이 곡은 7번 연습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볼 때까지요. 연습 열심히 하신 다음에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얼마나 잘했는지 꼭 알려드릴게요. 더운데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안녕.